우리 교재 64쪽에 11번째 섹션 기본 함수 익히기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함수 중에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교재를 보면은 20만원 이상이면은 15% 할인된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세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예약 현황 파일을 열었는데 스카이32 컨벤션 예약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대요. 지금 금액이 12만원,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5%를 할인해 줘라,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정확한 질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메모장을 띄워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금액이 20만원, 대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상이면 15%에 15% 할인을 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영어를 배웠다고 한다면 영어 시간에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15% 할인을 하고 아니면 냅두세요, 이거죠. 그게 바로 if 함수예요. if 만약에 여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면 졸지 200만원 됐다. 20만원 이상이면 15% 할인을 하고 아니면 할 일이 아니라 한일 할인을 하고 아니면 그냥 두세요, 이거죠. 그냥 두세요. 그냥 두라는 말을 어떻게 둬야 되나. 그냥 두세요라는 거는 할인이 0%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우리 논리함수라는 게 있어요. 논리함수. 논리함수 안에는 if 함수도 있고 and 함수도 있고 OR 함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많은 함수들이 논리 함수에 들어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if 함수예요. if 함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문법이 if 괄호 열고 논리식 그리고 논리식이 참일 경우와 논리식이 거짓일 경우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너 배고프니? 그럼 예, 아니요. 지금 10시가 됐니? 예, 아니요. 너 뭐 좋아하니?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빨간색을 좋아하니? 예, 아니요. 건널목에 건너가도 되니? 예, 아니요. 건널목 상태가 어떤 거야? 이건 논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럼 예, 아니오가 있잖아요. 그게 논리식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그대로 여기서 사용한다면 여기서 말한 논리식은 뭐다? 금액이 20만원 이상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냐 물어봐서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15% 할인을 하래요. 15% 할인을 하래요.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그냥 두래요. 너 배고프니? 그러니 끄떡끄떡 배가 고프대. 그럼 배가 고프니까 뭐를 하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논리라는 개념입니다. 저 사람 잘생겼지? 예, 아니요. 근데 잘생겼다라는 말은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 미모가 어떠니 외모가 어떠니 이건 논리가 아니지만 하여튼 당신이 봤을 때 좋으냐 이거죠. 잘생겼다. 좋으냐 그랬더니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죠. 이게 논리라는 얘기예요. 5가 3보다 크냐 참이든 거짓이든 그렇죠? 예 아니요 이런 거. 그러면 이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서 금액이 20만원 이상이라는 건 어떻게 쓰냐면 크거나 같다 20만원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여기다 쉼표를 찍으면 안 돼요.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표기할 때는 컴마를 찍으면 금액이 200 이상이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금액이 200 이상이 돼버렸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요렇게 금액이 2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걸 붙여도 되고 요 사이를 붙여도 되고 떨어뜨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5% 할인을 하는 얘기는 금액란에 있는 거랑 뭐를 15%를 곱하라는 얘기죠. 곱하라는 얘기지. 그냥 두세요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금액란을 그대로 두든지 하는 거죠. 금액이 10만원이면 1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대로 두라는 얘기죠. 책에서는 여기다가 0%를 곱하는 과정이 들어갔어요. 0%를 곱하라고 되어 있어요. 금액에다가 곱하기 0%를. 여기다 0%를 곱하나 뭐 0%를 쓰나 뭐 상관없겠죠? 금액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금액에다 15%를 곱하면 만약 20만원짜리 같으면 15%를 곱하니까 3만원이 될 거고 만약에 얘가 10만원 같으면 어떻게 된다? 할인액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 0%를 곱했으니까 12, 0%를 곱하니까 0을 곱하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다시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금액이 어느 거예요? D의 6번째 셀이잖아요. D 6번째 셀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D의 6번째 셀이 가는 거지. 금액이라는 걸 지우고 그 다음에 이것도 D 6번째죠. 그렇죠? D 6번째죠. 이것도 D 6번째죠. 이것이 완성된 수식이거든요. 이거를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이고 이거를 엑셀화 시키는 과정이 단계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if 함수는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식에다가 if 함수를 그대로 적용해서 금액이 20만원 이상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를 금액이라는 내용이 20만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때 이거를 붙여 써도 되고 떨궈 써도 상관없고 대신에 크거나 같다를 띄우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붙여야 되는 연산자고. 그럼 금액에다 15%를 곱할 거고 아니면 금액에다 0%를 곱하니까 0 곱하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금액이라고 하는 셀이 여기서 말하는 D 6번째 셀이니까 6번째 셀을 D6을 곱해주는 거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다. 자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직접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고 여기다가 뭐라고 쓰래요. 이렇게 쓰래.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쓰래 이렇게 쓰고 왜 안 써져? 그 다음에 여기다 뭐를 하냐면 수식을 입력한 후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래요. 예, FX를 눌러가지고 여기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뭐 쓰든지 if 함수를 쓰든지 간에 컨트롤 엔터를 치면 동시에 값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동시에 값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하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하나 계산하고 자동 채우기 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책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래요. 블럭을 잡고 는 if 가로 열고 왼쪽에 있는 이 금액란이 크거나 같다 20만원이냐 그렇다면은 이 금액에다가 곱하기 15%를 해주고, 아니면 이 금액란에다가 곱하기 0%를 해라, 이렇게 돼 있대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같이 들어가요, 한꺼번에.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고 싶은데 이만큼 동일한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쓰고 컨트롤 엔터로 치면 똑같이 들어가요. 블럭 잡고 컨트롤 엔터로 치면 같은 결과가, 같은 명령이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과거에 사용하던 방식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안 하고요. 얘만 계산해요. 얘만. 얘 하나만 계산해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야. 입력해주고 나서 얘를 자동 채우기 훑으면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려고 자동 채우기 배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한꺼번에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한꺼번에 명령이 들어간 상태에서,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는 거는 과거에 사용하던 방식입니다. 그럼 대학 수능 50만 명 봤는데 50만 줄을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데이터 입력하기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고치면, 또 잘못됐으면 또 블럭 잡아서 또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가 계산이 되고 나면 걔를 자동 채우기 하면 끝나는 거죠. 50만 줄이든 100만 줄이든 그게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책대로 하기에는 좀 불편했다, 요즘 방식은 아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총 금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총 금액은 어떻게 하래요? 지금 12만원에 4일을 한대잖아요. 4일간 예약 코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6번째 셀하고 금액하고 할인 금액 F6, 4일간 일수, 여기는 4일이라고 쓴 게 아니라 4만 쓴 거예요. 5 쓰고 6 쓴 거라고. 이건 셀 서식에서 일자가 보이게 한 거죠. 그렇죠?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어디를 보면 알아? 여기 4만 쓴 거잖아요. 4만. 근데 화면에 4일이라고 나온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블럭을 잡아서 컨트롤 1번 들어가 보면 분명히 며칠이라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셀 서식에 일자가 들어간 거지 4일이라고 처음부터 입력한 건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 여기다 4일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이렇게 쓰면 글자가 되잖아요. 글자면 당연히 숫자는 곱할 수가 없지. 그럼 12만원짜리 4일간 쓰는 거죠. 는 12만원짜리를 얼마 곱하기 4일간 사용하겠다, 48만원을 내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뭐를 하래요? 빼기 할인 금액이 있으면, 근데 여기는 할인 금액이 없으니까 뭐 48만 그대로 내야겠네. 여기는 37,500원을 할인해 주니까 25만원에 2일이니까 50만원에서 37,500원을 빼주겠네.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데, 책에는 거기 뭐라고 또 써있죠? 라운드라는 함수가 써있어요. 라운드는 뭘까? 자, 한번 보세요. 자동 채우기에 보면 500원 단위가 떨어져 있네. 500원. 37,500원, 37,500원, 31,500원, 37,500원이니까 여기에 얼마 500원, 500원, 500원 나온 거야. 그렇죠? 이 500원이 보기 싫은 거야. 이 500원을 빼주면 어떨까? 그러면 46만 2천원만 내는 거죠. 500원 빼주는 거지. 할인해 준다는데, 요거 500원짜리 금액에서 할인을 더 해주니까 기분 나빠할 사람 없겠지. 그럼 이게 반올림이에요. 또는 내림이나 올림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예전에 공부한 거 좀 소환해 볼게요. 반올림이라는 글자는 아시죠? 그렇죠? 급작스럽게 옛날 거를 이제 또 떠올리게 되는데, 반올림, 그 다음에 올림, 그 다음에 내림,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반올림은 5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반올림은 언제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언제?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주 예전에 배우긴 배웠는데 소수점 이상에서 반올림하는 거 배우셨어요? 소수점 이하에서 반올림하는 거 배우셨어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근데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거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4학년,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수학책에서 반올림을 배워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안 배우거든요. 5.3 이런 거 안 배워요. 그래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1000의 자리에서 올림하시오, 내리막 이걸 배워요. 제가 엑셀을 안 배웠으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반올림 좀 설명해줘요 라고 했을 때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 교과서를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반올림을 배우더라고.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1000의 자리에서 올림, 내림 뭐 이런 걸.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올림 개념은 소수 이하 몇 번째 자리, 몇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배웠다는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그러니까 반올림이니까 5라는 기준으로 해서 5보다 안 되면 내려가는 거, 5 이상이 되면 올라가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배운다는 거죠. 어, 100의 자리. 예.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씁니다. 함수를 제가 적어 드릴게요. 는 라운드, 대문자 소문자는 구별 없습니다만 보시기 좀 편하라고 제가 대문자를 쓸게요. 그리고 여기에 값을 쓰고 자릿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반올림이고요. 는 라운드업, 는 라운드업을 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어떤 값에 대해서 자릿수를 지정해주면 이건 올림이고요. 는 라운드 다운 하고 어떤 값에 대해서 자릿수를 지정해주면 이건 내림이에요. 반올림, 올림, 내림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말뜻은 제가 그건 설명을 드리지 않을 테고, 자릿수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는 라운드 가로 열고 15.6789, 2, 그럼 뭐가 될까요? 15.6789인데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여기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값이 어떻게 된다? 15.68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거로 기억이 나요. 저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는 라운드 56789, 마이너스 3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소수점 첫째 자리가 1, 여기가 2, 여기가 3이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뭐다? 소수점 없이 하는 거는 0이고 여기는 1의 자리니까 1, 10의 자리니까 2, 마이너스 3이면 뭐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 하시오 이거입니다. 마이너스 3이면 뭐냐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이건 소점이야 둘째 자리 반올림이잖아요. 소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고, 이거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1, 10, 100, 세 번째. 그러면 여기에서 반올림하니까 어떻게 되죠? 5, 6, 8, 0, 0, 0. 그렇죠. 5, 6, 8, 0, 0,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책에서는 라운드를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잠깐만, 라운드를 하면 값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여기다가 5에서 반올림을 하면 463,000원을 그러면 돈을 더 받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반올림하면 5에서 반올림하면 500, 100이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463,000원 되잖아요. 원래는 40만 2,000원 받아야 되는데 그쵸? 할인된 걸 받아야 되는데 1,500원을 더 받는 거잖아. 그 책에서는 여기다가 라운드 어디 갔어? 라운드 괄호 열고 요 뒤에 가서 컴마 얼마로 써있어요? 책에 마이너스 3 써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 3. 책에서는 여기가 괄호가 한 번 더 묶여 있지만 어차피 곱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빼기를 하는 거니까 괄호를 안 묶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건 462,000원이 되면 좋은데 오씨 돈 더 받는 거네. 할인이 아니라 38,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500원을 더 받는 것이지. 이건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라운드 다운을 써야 돼. 다운 내림 100의 자리에서 내리니까 내려가야지. 금액이 잘못했나? 그러니까 반올림을 한다, 올림을 한다, 내림을 한다는 개념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자릿수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자릿수 요거. 얘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0의 자리에서. 그럼 100의 자리에서 처리한다 이런 뜻이죠. 마이너스 3의 의미. 마이너스 3의 의미. 2는 뭐다? 소점이야. 둘째 자리에서 처리한다는 거고, 이거는 1시 100, 100의 자리에서 한다. 이게 0이면 어떻게 된다? 0이면 소점 없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소점 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이게 마이너스 1 같으면 어떻게 된다? 1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2를 쓰면 어떻게 된다? 10의 자리에서.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라운드 다운이 아니라 라운드를 하려면, 이렇게 계산해 주려면 이 할인 금액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요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가지고 받아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0 되는 거죠. 여기다가 반올림하면 되겠네. 여기다 반올림하면 되죠. 이 값을 반올림 처리하면 되잖아. 아니면 if 앞에다가 반올림해도 되죠. 여기다가 라운드 괄호 열고 요 끝에 가서 마이너스 3 쓰면 어떻게 돼요? 얘가 37,500원이라 38,000원 되겠지. 500원을 더 할인해 주는 거잖아. 그래야 총 금액이 이게 맞는 거지. 여기를 라운드 업, 다운을 해주면 얘를 안 건드려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37,500원이라고 그랬고, 라운드를 해주면 37,500원을 38,000원으로 돈을 더 받는 셈이니까, 할인이 아니라 증가를 해서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우리 교재 65쪽에 보시면, 라운드 값 자릿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갑자기 라운드 설명하다 못해 밑에 레프트, 라이트, 미들이 나왔네. 그렇죠? 예. 예약 콜 한번 가고, 요거다 뭐 쓰는 것 같은데? 지금 왼쪽에 뭐가 있죠? 여기 예약 코드 있잖아. 예약 코드. 요 예약 코드에 A, B, C, D를 여기다 쓰래요. 여기다. 그래서 A면 뭐래? 다이아몬드 홀이고, B면 그랜드 볼륨이고, C면 크리스탈 홀이라고 여기다 예약 코드를 써야 되나 봐요. 그럼 직접 물어보면 되지. 너 왼쪽에 있는 글자 A니? 물어봐서 A면 어쩌고, B면 어쩌고, C면 어쩌고 물어봐도 되는 거죠. 직접. 그런데 공식이 길어지니까 여기다 A, B, C, D를 잘라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if 함수 나오고 라운드 함수 나오고 갑자기 레프트 함수가 나와서 정신 없으시겠지만, 예. 는 레프트 가로 열고, 레프트가 뭐예요? 왼쪽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약 코드를 클릭을 하면, 예약 코드, 요 예약 코드에서 왼쪽에서 몇 글자를 자를 거냐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A, B, C, D만 찾아오면 되니까 한 글자죠. 이때 자릿수를 안 쓰면 한 자리예요. 근데 컴마, 여기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공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는 레프트 가로 열면 텍스트 어느 글자를 가져올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글자를 가져올 겁니다 라고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컴마를 찍으면 넘버 캐릭터라고 써 있어요. 넘버 캐릭터, 이게 뭐예요? 몇 글자를 잘라올 거냐 묻는 거죠. 이게 엑셀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게 아니라 미국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설명도 영어로 나와서 좀 불편한 건 있지만, 저도 영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걸 몰라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넘버 캐릭터 몇 글자를 잘라올 거냐? 한 글자지 뭐. 안 쓰면 한 글자고 써도 한 글자인데, 만약에 2를 쓰면 안 되죠. 2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A 대시가 나오겠지. 우리가 원하는 건 한 글자 1. 그러면 이제 얘를 자동 채우기 누르면 앞에 있는 한 글자가 쪼로록 들어오겠죠. 그렇죠? 예, 앞에 있는 글자 한 글자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A인지 B인지 A인지 C인지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책에 6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고객명의 성씨를 잘라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김씨인지 강씨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왼쪽에 한 글자니까 김이고 강이고 신이고 소고 나오겠지. 근데 선우 제덕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선씨가 되잖아요. 졸지에 선씨. 선우 제덕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씨가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질문을 넣어서 거기 있는 걸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르게끔 해야 되는데 복잡해져요. 컴퓨터는 보편적으로 한 글자, 왼쪽에 한 글자가 성이고 오른쪽 두 글자가 이름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처럼 뭐 first name, last name 하고 따로따로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권에서는 이름을 입력할 때 동시에 같이 한꺼번에 입력하지 않고 성신이, 이름신이 따로따로 입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김신이, 이신이 따로 쓰고 뭐 길동이니 정민이라고 이름을 따로 쓰는 게 아니라 홍길동, 이정민 하고 이렇게 같이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그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자, 예약콜은 뭐냐면, 자, 이런 거래요. 는 if 한번 가볼게요. 아까 뭐라고 했냐, if가 여기에, 아까 if 뭐라 그랬죠? 보세요, 저 위에 논리라 그랬잖아요. 논리, 예, 논리식이 들어가던 논리가 들어가던 이 논리가 참인 경우가 있죠. 그렇죠? 논리가 참인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논리가 참일 경우가 있고 이 논리가 거짓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보세요. 경우의 수가 지금 너 배가 고프니? 그럼 예 아니요. 너 짜장면 먹을래?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인데, 짜장면 먹을래 했더니 예, 그러면 짜장면을 시켜주면 되는데, 짜장면 먹을래 했더니 아니요 그래. 그러면 다시 물어봐야지. 그러면 짬뽕 먹을래? 예 아니요.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얘는 지금 뭐냐면 경우의 수가 두 개인 경우에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3개나 또는 4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수, 미, 양가를 판별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 우, 미, 양, 가 5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경우의 수가 5개잖아요. 그럼 if 문이 달라져야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써요. if 논리를 쓰고 참일 경우가 있잖아요. 참일 경우가 있고 거짓일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쓰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짜장면이 좋으니 그랬더니 예, 그러면 짜장면을 시켜주면 되는데 짜장면이 좋으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 그럼 여기다가 다시 if 또 다른 논리를 두 번째를 써줘야 돼요. 그럼 짬뽕 먹을래? 그러면 참 거짓 하고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면 짬뽕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래도 거짓이면 뭐야? 뭔가 있어야 되겠죠. 굶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음식이 셋 중에 하나다 그러면 if가 2번 나오는 거고 경우의 수가 2개라면 if는 한 번만 물어보면 돼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그러면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을 선발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이냐 물어봤더니 예 그러면 초등학생인데 아니요 그러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을 다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뒤에 가서 if에 가서 그러면 중학생입니까? 그러면 참이면 중학생이고 아니면 고등학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우의 수가 3개면 if가 2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음이한가 같은 거 판별하려면 5개 중에 하나니까 if가 4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는 뭐라고 써있냐면 A, B, C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코드가 A이면 뭐래요? 책에서는 다이아몬드 홀로 가래. 다이아몬드 홀이고 만약에 코드가 B이면 코드가 B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B이면 어떻게 가라? 여기는 그랜드 볼륨으로 가래요. 그랜드 볼륨으로 가래. 그러면 C인 경우도 있잖아요. C. 셋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C가 되면 뭐가 된다? 여기서는 예, 크리스탈 홀로 가래요. 크리스탈 홀로 가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이제 if 함수를 썼을 때 뭐가 i의 6번째 셀이죠? i 6번째 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if i의 6번째 셀이 값이 i자가 일자처럼 보이는데 i의 6번째 셀입니다. 이것이 a라면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 책에는 소문자로 써 있잖아요. A는 대문자고 B는 소문자네? 대소문자 구별을 안 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홀로 가란 얘기죠. 이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띄웠었는데 여러분 보시기 좋으라고 띄운 거고요. 저도 직접 엑셀에서 문제를 풀 때는 띄어쓰기 안 하고 바로 쫙 붙여 써버립니다. I의 6번째 셀이 A라고 돼 있으면 다이아몬드 홀로 가는데 지금 글자를 물어봤잖아요. 아까 숫자 같은 경우에는 20만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볼 때는 그냥 숫자를 쓰지만 글자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따옴표에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따옴표 안에다 메시지를 써줘야 이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A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봐야지. 뭐라고? if 하고 다시 물어봐야지. 이번에 그러면 B입니까? 물어봐야지. B입니까? 그러니까 B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B면 어떻게 하래요? 그랜드 볼륨으로 가라는 거지. 그러면 그랜드 볼륨도 아닐 수 있잖아요. A, B, C 셋 중에 하나니까. 그럼 보세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C죠. 그러니까 여기다 if C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셋 중에 하나잖아. 어차피 셋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if 아예 여섯 번째 셀이 C입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크리스탈 홀이라고만 써주면 되는 거죠. 여기다 요거를 크리스탈 홀이라고 A 값을 그대로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if에서 괄호 한번 열었죠? if에서 또 한번 열었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두 번을 닫아야 돼요. 안 닫으면 닫아줘요. 볼게요. 얘가 여기다가 제가 괄호를 안 닫았단 말이에요. 엔터를 치면 쿵 소리가 나면서 너 마지막에 안 닫았다 이거. 여기 안 닫았잖아. 지금 이렇게 안 닫았잖아요. 닫아주면 되니? 얘 값으로 돼 있죠? 그냥 엔터 치면 돼요. Y 눌러도 되고 이거 눌러도 되고 그냥 엔터 눌러도 돼요. 그러면 뒤에 가로가 두 개가 닫혀 있을 거예요. 닫혀 있죠? 그렇죠? 이상 없이 잘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되지.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실무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 자 보세요. 이 사람 예약 코드가 A가 아니라 모르고 잘못해서 Q를 썼어요. Q. 그럼 Q라는 예약 코드는 없잖아요. 우리 예시장에 예시콜이 없잖아요. 근데 Q라고 써 있으니까 A도 아니고 B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크리스탈 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 오류난 거잖아. Q라는 코드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여기다가 뭐를 하나 넣어주면 하냐면 if i 여섯 번째 셀이 c입니까? a, b, c를 다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고 시험에서는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실무는 이렇게 안 한다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다시 물어봐요. if i의 여섯 번째 셀이 C입니까? 물어봐. 그럼 크리스탈 홀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A, B, C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가서 뭐를 한다? 오류 발생. 영어로 뭐 에러라고 쓰든지 오류 발생이라고 쓰든지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괄호를 하나 더 닫아서. 이제 if가 세 번 들어갔으니까 세 번 써야 되겠죠. 그렇죠? 실무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무에서는. 자, 한번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잠깐만. 뭐야? 이렇게 뜨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에러 났잖아요. 여기는요. 만약 여기는 코드가 A가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R이란 코드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건 에러 발생한 거죠. A, B, C가 아니면 에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입력을 잘못 받는 수도 있단 말이야. 접수 창고에서. 그럼 에러가 났으니까 쫓아가서 확인해 봐야지. 신유복 고객님은 왜 코드가 Q로 돼 있습니까? 그럼 신청서를 보고 아 죄송합니다. 이분은요 A였네요. 박은희 고객님 이상하게 돼 있어요. 알고 봤더니 이분은요 B예요. 이렇게 해야만이 예약콜이 제대로 나온다는 얘기지. 실무하고 시험은 달라요. 예. 실무하고 시험은 약간 다를 수가 있다 이거죠. 시험에서는 어차피 A, B, C 아닌 거는 안 나오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A, B, C가 아닌 다른 제3의 데이터, 네 번째 어떤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감안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되겠지만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숫자로 돼 있는 경우는 수음의 한과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냐 80 이상이냐 70 이상을 물어보면 60 이상까지면 이제 양이 되는 거 60도 안 되면 가가 되겠죠. 그때는 0. 밑으로 내려가는 걸 물어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차피 수음의 한과 중에 하나니까. 점수에서는. 근데 글자 같은 경우에는 A, B, C가 아닌 다른 글자가 툭 튀어나오면 에러가 나기 때문에 에러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글자를 입력을 하다 보면 여기 금액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세요. 이 금액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로 되어 있어요. 이 가운데를 빼면 해결이 돼. 얘가 이렇게 기니까 글자를 벗어나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얘가 가운데가 아니면 일로 침범하지 않아요. 절대로 침범하지 않아요. 얘가 가운데라서 얘가 침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자리는 처음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에 안 가려졌잖아요. 그럼 클릭이 수월하지. 예. 얘도 가운데로 돼 있잖아요. 지금요. 여기 가운데로 글자니까 가운데로, 그러니까 원래는 왼쪽에 나오지 글자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뒤에 있는 거를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항상 왼쪽 거를 갖고 타령하거든.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요 한 글자를 잘라와라 그러지, 요 뒤에 있는 거를 잘라와라 이러지는 거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앞에 거를 근거로 맞아서 뒤에 거에다 답을 만드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는 레프트 노트북 키보드가 불편해서 자꾸만 이런 실수를 하네요. 자, 여기다 써볼게요. 는 레프트 가로 열고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얘를 클릭하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콤마 1 이렇게 쓰면 되지. 그런데 얘가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으면 는 레프트 글자를 막 쓰면 어떻게 돼요? 밀려나가잖아요. 지금 왼쪽으로 밀려나가잖아요. 좌우로 밀려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 것도 가리고 오른쪽도 가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는 레프트 여기서는 지금 얘를 선택하니까 그래 동떨어졌으니까 괜찮은데 요 왼쪽 거 선택하려면 애 먹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키보드로 왼쪽 방향키 딱 누르면 가요. 이렇게 옆으로. 아니면 키보드로 써도 되고 H여서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가면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일로 갔잖아요. 이렇게 가도 되고 여기다가 B6이라고 써도 되고 대소문자 상관없이. 그리고 콤마 1 엔터 치면 딱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여기 있는 게 지금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글자는 왼쪽,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이렇게 해놓고 다 꾸며놓고 나서 보기 좋으라고 가운데 맞춤을 나중에 해야지. 문서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재는 결과를 만들어 놓고 메꾸는 연습을 하는 교재라서 그게 불편하게 돼 있던 거죠. 이해되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예.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 날짜를 입력해 보려 그래요. 날짜. 예. 그럼 오늘 날짜를 써야 되겠죠. 오늘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직접 키보드로 꾸역꾸역 쓰는 거지. 2021년 5월 20일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컨트롤 세미콜론. 제가 메모해 드릴 테니까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지금 날짜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는 TODAY 함수를 쓰래요. TODAY 괄호 열고, 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써요. 한 칸을 띄워도 되고 뭐 붙여서 그냥 괄호 닫으면 돼요. 근데 엑셀에서는 열기만 해주면 돼. 열기. 닫기는 안 해주면 알아서 닫아줘. 보편적으로. 보세요. 괄호 안 닫았잖아요. 엔터 치면 괄호 닫혀요. 알아서. 자, 메모를 잠깐 하면 현재 날짜를 입력하는 방법. 첫 번째, 직접 입력하기. 어떻게? 2021년 05월 또는 그냥 5월 21일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21 빼기 5 빼기 20 이렇게 써도 되겠죠? 연도 4자리 다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5 빼기 20만 써도 되죠. 연도를 생략할 수 있잖아요. 연도를 생략하면 뭐가 된다?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지금 연도. 만약에 작년도 날짜를 쓰려면 당연히 연도도 넣어야죠. 지금 연도가 아닌 연도를 넣을 때는 반드시 써야 돼요. 두 번째, 컨트롤, 그 다음에 세미콜론. 컨트롤하고 세미콜론. 이건 뭐냐면 시스템의 현재 날짜를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만약에 지금이 2022년으로 돼 있어. 이 컴퓨터 날짜가, 여기 지금 날짜가 있잖아요. 이 날짜가 잘못해서 2022년으로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2022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날짜가 틀리진 않겠지. 컴퓨터에 있는 날짜가. 예. 세 번째는 함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함수 사용인데, 그 함수 사용이 는 toda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예,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함수를 사용하면.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함수를 사용하면 날짜가 변동될 수 있잖아요. 자, 오늘 today 함수를 썼어요. 그러면 5월 20일 날짜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파일을 오늘 열어보기도 하지만 내일도 열어볼 수 있잖아요. 내일 열어보면 21일로 나와요. 내년에 열어보면 2022년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시점의 예약 현황이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상의 날짜가 아니라 지금 날짜잖아요. 얘를 만약에 today 함수로 썼다가 이거를 내일 열어보면, 부장님이 열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 어제 거 아니냐? 왜 21일 오늘 게 나오냐? 이거 어제 거 예약받은 건데?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oday 함수가 연습 차원에서 지금 공부한 거지, 여긴 today 함수 쓰면 안 돼요. 이건 지금 날짜의 예약 현황을 받는 거지, 이걸 내일 열어봤더니 내일 날짜로 나오고 다음 달 열어보면 다음 달 날짜로 나올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여기는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그냥 컨트롤 세미콜론 넣는 게 가장 좋은 거지. 그런데 이제 today 함수를 공부하려고 써본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예약일을 구해야 되는데, 예약일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여기가 10월 2일로 돼 있는 것 같아. 느낌이 11월 5일, 10월 25일, 11월 12일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럼 이거를 잘라야 되겠죠. 10월 2일로 표시해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하나 복사를 해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10월 021.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아까는 요 앞에 있는 글자 한 글자를 잘라니까 레프트를 썼는데 얘는 레프트로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요거는 뒤에서부터 끊으면 요렇게 라이트로 쓰면 되는데 이 일은 오른쪽에서 잘라도 돼요. 근데 요거는 중간에 꼈죠? 그 함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는 MID 이게 B의 6번째 셀이죠. 여기 B 여섯 어디 갔어? B 6번째 셀 요거잖아요. 그렇죠? 예. B 6번째 셀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서 두 개네. 세 번째에서부터 두 글자를 잘라라 이렇게 되면 요게 두 개가 떠요. 그러면 저기 있는 02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는 라이트 B 6번째에 있는 두 개를 잘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두 개 자르면 02가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 는 MID B 6번째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번째부터 두 개 줘도 되죠. 5,2라고 써도 돼요. 두 가지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책에는 미들로 다 쓰라고 표현되어 있네. 라이트는 쓰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라이트로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레프트, 미들, 라이트 함수를 거치면 결과가 무조건 문자로 처리된다. 여기서 말하는 10은 숫자 10이 아니에요. 글자 1, 0이에요. 눈으로 볼 땐 10처럼 보이지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액면가 10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도 돼요. 말은 글자로 처리가 됐지만 딱 봐도 숫자처럼 보이지. 그러면 얘를 요렇게 표현했잖아. 요렇게 이 10이란 숫자하고 이 10이란 글자랑 0이란 글자가 나왔는데 이게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요렇게 메시지를 찍어야 되잖아. 그러면 는 얘를 거치면 뭐가 된다? 얘를 거치면 10이 됐죠. 얘를 거치면 10이 됐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앰퍼샌드 그 다음에 월하고 한 칸 띄워야 되죠. 월 한 칸 띄우고 따옴표 닫았어요. 그게 요거하고 여기까지야. 빈칸까지. 그 다음에 앰퍼샌드로 하나 더 거칠 거예요. 제가 여기 사이에다가 빈칸을 띄우는 이유는 요 따옴표에 있는 빈칸은 당연히 띄워야 되는 거죠. 월하고 요 빈칸까지 넣어야 되니까 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빈칸을 넣는 거는 보기 좋으라고, 여러분들 보시기 좋으라고 쓰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02를 써야죠. 02는 아까 책에서 요렇게 쓰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며칠이란 글자가 찍혀야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앰퍼샌드 며칠하고 쓰면 돼요. 이게 교재 66쪽에 중간에 보면 요렇게 써 있어요. 책에서는 요 앰퍼샌드 연산자라든지 요 쉼표 다음에 빈칸이 없이 그냥 붙여 써 있는 거고, 앰퍼샌드는 뭐냐면요 결합 연산자예요. 여지 연산자입니다. 결합 연산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보여드리면 는 A라는 글자랑 앰퍼샌드 B라는 글자랑 결합을 하면 뭐가 된다? A, B가 되는 거예요. 는 사랑이라는 글자랑 앰퍼샌드랑 해요라는 글자를 붙이면 이건 뭐가 된다? 사랑해요가 되는 거예요. 는 1, 2 하고 앰퍼센드 3, 4를 붙이면 뭐가 된다? 1, 2, 3, 4 글자가 되는 거예요. 숫자는 아니고. 근데 숫자처럼 보이죠? 보이기는. 결합연산자, 왼쪽 오른쪽 글루건으로 붙이듯이 붙이는 결합연산자입니다. 요거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예약일이, 이 사람은 지금 10월 2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10월 2일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이면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를 15라고 잘못 쓰면 어떻게 돼? 15월 02일로 나오겠지. 예약 코드를 잘못 쓰면 결과대로 나오는 건 날짜가 아니라 글자니까. 정확히 써줘야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가 아까 여기 15라고 썼으니까 15월 01일로 나왔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날짜죠. 왜? 얘는 날짜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글자라 그랬잖아요. 글자. 아까 여기서 날짜끼리 결합을 해서 글자를 만들었잖아요. 지금요. 얘가 날짜, 완전한 날짜로 만들어 보여야지. 완전한 날짜. 완전한 날짜로 만들려면 또 다른 날짜와 관련된 함수를 공부해야 돼요.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요거는 뭐가 되냐면 날짜처럼 보이는 글자예요, 글자. 근데 순전한 날짜를 보려면 이렇게 쓰면 이거는 완전한 날짜로 처리가 돼요. 이건 날짜예요. 날짜. 이건 완전한 날짜예요.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한번. 제가 여기다 말고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기다. 이거는 완전한 날짜예요. 이건 완전한 날짜고 이거는 날짜처럼 보이는 글자고. 자, 우리 그 예약 현황에서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있네요. 여기에 예약이 몇 건 걸렸어요? 10건이에요? 어떻게 알고 10건이라고 단정 지으셨어요? 예약 코드가 10개라서 고객 이름이 10명이라서 금액은 이거는 뭐 예식홀에, 예약홀에서 거기 홀에서 정해놓은 금액이니까 상관없고, 예약일이 10개가 있어서 만약에 이 사람이 예약을 안 하면, 예약 코드를 안 걸면 어떻게 돼요? 없잖아요, 지금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를 보고 10건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객의 이름이 10명이 있으니까 10개라고 단정 지을 수 있고,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예약 코드를 보고, 예약 코드가 있으니까 고객이 있겠죠. 그렇죠. 예약하신 고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근거로 몇 명이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무슨 함수를 쓰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쓰래요. 는 카운트 A, 카운트 올. 카운트 올의 줄임말이에요. 카운트는 뭐냐면 숫자만 세는 게, 개수를. 근데 아까 여기는 이름은 글자잖아요. 고객의 이름은 글자고 예약 코드도 글자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금액의 개수를 셀 필요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셀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세거나 코드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카운트로 세면 안 돼. 카운트 all 뭐라도 있으면 다 세라 이거지. 빈칸이 아니면 다 세라. 가로 열고 이름을 블럭을 잡을 거야. 이렇게 엔터를 치면 10개가 나오겠지. 자, 메모해 드릴게요. 개수 함수가 있어요. 개수 함수가 는 카운트 하고 범위를 설정해 주면 는 카운트 A 범위를 설정해 주면 는 카운트 블랭크 하고 범위를 설정해 주면 이게 뭐 같아요? 카운트 블랭크는 뭐 같아? 비어있는 것만 되는 거예요. 해당 범위에서 빈 칸의 개수. 그럼 요건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해당 범위에서 숫자만의 개수. 글자 말고 숫자만, 오로지 숫자만. 날짜나 숫자 이런 거. 얘는 뭐냐면 해당 범위에서 빈 칸을 제외한 개수. 그러니까 비어있지만 않으면 뭐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운트 A랑 카운트 블랭크가 서로 반대예요. 얘는 비어있는 거 개수, 얘는 비어있지 않은 거 개수.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카운트 if 범위 조건. 여기는 카운트 if s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해갖고 계속. 남학생이 몇 명입니까? 이럴 수 있잖아. 자 보세요. 여기 몇 명입니까? 그러면 글자가 있으니까 10명이라고 나오겠죠. 그랬죠. 그럼 여기에 A는 몇 개입니까? 조건이 걸려있죠. A라는 예약을 선택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B는 몇 명이고 C는 몇 명이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조건부예요. 조건부. 이거는 조건부 개수예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렇게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성별란에. 그러면 남학생이 몇 명입니까? 그러면 남자라고 돼 있는 개수를 세야죠. 이게 조건부 개수지. 그런데 얘는 뭐냐면 다중조건. 축구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축구 좋아하는 사람 몇 명입니까? 그럼 축구 써있는 개수를 세면 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성별을 개수를 세면 되는데 축구 좋아하는 남자 이럴 수 있잖아. 야구 좋아하는 여자 이럴 수 있잖아요. 체육 점수가 90점 이상이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여러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count if s 복수형. 여기는 좀 어려운데 여기는 무대뽀로 그냥 외우셔도 되는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의 개수를 세면 열이라고 나오겠는데 금액의 개수를 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여기에 예약 건수를 물어보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약 코드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예약하신 고객 이름이 몇 명이 계시는지를 보고 예약 건수를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몇 건이라고 출력하고 싶대. 몇 건을 출력하고 싶대. 그러면 제가 볼게요. 여기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뒤에다가 몇 건이라고 쓰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몇 건이라고 출력해줘라 그러면 건이란 글자만 넣어주면 몇 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에서는 뭐라고 쓰라고 돼 있냐면 여기다가 앰퍼샌드 따옴표 안에다가 건자를 쓰래야. 앰퍼센드가 뭐라 그랬는데? 아까 결합 연산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건수랑 개수랑 뒤에 있는 건이란 글자랑 결합을 하니까 몇 건 하고 나오겠지. 그렇죠? 책에 한번 보세요. 6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카운트 A라고 써있고 어쩌고저쩌고 앰퍼센드로 건자를 결합했잖아. 이렇게 결합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책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10건이라고 나온 거. 10건이라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주고 나서, 이렇게 써주고 나서 여기다가 셀 서식을 셀 서식으로 처리해도 되죠. 몇 건이라고 출력해주면 되지. 그러면 셀 서식으로 처리하면 얘는 숫자예요. 근데 얘는 앰퍼센드로 결합했죠. 얘는 글자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해서 10건이 발생하고 어디에 10건이 발생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는 해갖고 이거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더하라고 명령 걸면 어떻게 됩니까? 답이 나올까? 에러가 나지. 왜? 얘는 글자잖아. 글자. 글자랑 숫자를 결합할 수는 없잖아요. 만약 얘를 뺐다면, 얘를 뺐다면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건자를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앰퍼센드에서. 그럼 이 결과를 다 하면은 활용을 못해요. 만약에 이것이 A건, A건은 A라고 되어 있는 건 몇 건이고 B라고 되어 있는 건 몇 건이고 C라고 되어 있는 건 몇 건이면 몇 건, 몇 건, 몇 건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A, B, C의 합계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나? 에러 나지. 에러 난다고. 여기에 지금 A가 몇 건이고 B가 몇 건이고 C가 몇 건인 걸 조건부 서식으로 걸 수 있어요. 아, 조건부 서식이 아니라 조건부 개수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 는 카운트 if 이 중에서 A라고 되어 있는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이거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 A가 몇 개 있는지? 3건이 있네.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더 활용한다면 여기다 B가 몇 개가 있는지 또는 C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A, B, C 다 합치면 뭐가 돼? 열이 나와야지. 그러면 는 해가지고 얘하고 얘를 더하면 얘하고 이렇게 더하면 10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10건.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앰퍼센드 해가지고 건자를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는 글자잖아. 글자랑 숫자를 결합을 못하지. 에러가 났지. 에러가 난 거야. 에러. 야, 숫자랑 글자를 어떻게 결합하니? 하고 에러가 난 거지. 근데 얘가 얘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몇 건이라고만 메시지를 적어준다면 3건, 5건, 2건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숫자가 다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앰퍼센드로 결합하는 걸 연습하는 걸 공부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조심히 써야 돼요. 지금은 이제 A, B, C 다 합쳐서 10건이라는 거는 나왔는데 얘를 더 이상 다른 곳에 언급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언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앰퍼센드를 함부로 찍으면 안 된다. 자, 아까 여기 있어요. 요거 날짜처럼 보이는 글자라 그랬죠. 앰퍼센드가 들어가는 바람에 글자가 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 아까 잘못했을 때 에러가 난 거 있었죠. 이거 밸류라고 썼죠. 얘가 가만히 있는데 가운데 맞춤이 됐잖아요. 가운데 정렬.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그냥 원래 가운데로 나왔어요. 얘는요. 가운데로 나오면 논리값 아니면 오류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는 5가 3보다 크다냐?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true, 참이야. 맞아, 5가 3보다 커. 그러면 이번에 그럼 5가 6보다도 크니? 에이, 거짓말인데? 논리야, 논리. 참이냐 거짓이냐죠. 이건 다 가운데로 돼 있대, 기본이. 오류도 가운데. 근데 샵이 떴잖아, 샵. 샵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얘를 좁히면 어떻게 돼요? 좁히면 이것도 에러예요. 이것도 오류가 난 거라고. 자릿수 부족 오류. 이거야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벌어지지만 얘는 밸류 값 에러가 난 거죠. 밸류. 이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밸류 에러가 뭐래? 잘못된 인수. 인수가 뭔데?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거. 함수명 괄호 열고 뭐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그 괄호 속에 들어있는 걸 인수라고 하거든. 또는 피연산자가 사용된 거. 피연산자가 뭔데? 더하기 빼기를 하는 건 연산자고 그 연산자에 사용되는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피연산자지. 1과 3을 더하라. 그럼 1과 3을 더하면 4가 되는데 글자와 숫자를 더해라 그랬단 말이야. 글자와 숫자를. 그랬더니 야, 그거 어떻게 더하냐? 숫자랑 글자가 다른데 어떻게 더하냐? 하고 에러가 뜬 거예요. 에러가 뜬 거를 모르고 참조를 했어. 이 동네를 어떻게 다 참조를 했어. 이렇게 에러가 난 걸 모르고. 그러면 그거를 참조한 것도 다 에러가 나요. 에러가 한번 걸린 거를 다른 데서 사용하면 그것도 다 오류가 되는 거예요. 에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엑셀에서는 그냥 도미노 현상처럼 쫙 다 무너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대처 방안도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오류가 발생하면 그대로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오류가 발생했다면 요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라는 그런 함수도 나왔어요. 왜? 우리가 고생할까봐. 자,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는 아무데나 쓰고 5 나누기 6 그러면 어디 갔어? 5 나누기 6을 쓰면 5 나누기 6을 쓰면 6분의 5잖아요. 그럼 답이 나오겠지. 그러면 는 6 나누기 5를 하면 어떻게 돼?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는 0 나누기 10을 하면 어떻게 돼? 얘는 분모고 얘는 분자잖아. 앞에 있는 게 분자가 0이면 0이죠. 5분의 0 그럼 다 0이잖아. 그럼 거꾸로 10 나누기 0 하면 어떻게 돼? 분모가 0이죠. 수학에서 분모가 0이면 불능이라고 약속이 돼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얘도 약속이 돼 있어요. 엑셀은 반드시 수학에서 가져와야 되거든. 수학에서 안 되는데 엑셀에선 돼? 그건 거짓말이야. 수학에서 10분이 걸리는데 엑셀에서는 0.1초 만에 답이 나올 수는 있겠지. 근데 수학에서 안 되면 엑셀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div, divide, 나누기를 했는데 0으로 나눴대. 즉 분모가 0이란 얘기죠. 분모가 0이란 얘기죠. 0분의 얼마. 이렇게 에러가 떠 있는 거예요. 어떤 값을 0으로 나눴다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는 if a가 큰지 b가 큰지 물어보는 거 있었잖아요. a가 크면 뭐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name이 떴어요. name. 다음 표에 들어간 거 메시지니까 나오면 되는데 야, A가 뭐냐? 너 A 알아? 몰라. B는? 몰라. 나 그런 이름 몰라. 에러가 난 거예요. 즉 A의 첫 번째 셀이 A의 두 번째 셀보다 크냐? 그럼 그렇다 아니다가 있는데 A가 B보다 크냐? 근데 A가 뭔지를 모르잖아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숫자 요거 12만원짜리 있잖아. 여기를 이름 상자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다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쓸 거예요. 10이라고 쓰고 얘는 20이라고 쓸 건데 요 10이라는 게 D의 28번째 셀이에요. 여러분 셀 주소랑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여기다 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는 if A D의 28인지 C의 28인지 아예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셀 주소가. 그럴 때 얘를 이름 상자라고 있어요. 왼쪽 위에. 요 셀 주소가 나타나는 곳. 요 셀 주소가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다가 얘를 클릭하고 이걸 A라고 정해. 얘를 갑돌이라고 정하는 거야. 갑돌이. 그러면 D의 28번째 셀은 무조건 갑돌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제. 그럼 얘는 갑순이라고 정해. 얘는 갑돌이고 얘는 갑순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물어보는 거죠. if 갑돌이가 갑순이보다 크니? 갑돌이는 10이고 갑순이는 20이잖아요. 그럼 갑돌이가 크니? 어떤 게 크니? 그래서 만약에 갑돌이가 크면 돌이라고 나오고 아니면 순하고 나오게 하자 이거지. 순이 이겼네. 근데 만약에 갑돌이가 30이면 어떻게 돼? 갑돌이가 이긴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갑돌이다, 갑순이다라고 이름을 정해줬잖아요. 여기. 이렇게 정해줄 때는 A가 뭔지 B가 뭔지는 알아요. 여기도 A 값을 미리 어디다가 정해줘. 얘는 A고, 여기는 A고, 요거는 B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해주면 A도 B도 이름이 정해졌으니까 A가 큰지 B가 큰지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거라고. 근데 이름은 정해주지 않고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면 야 A가 너 뭔지 알아? 너 그 이름 알아? 하고 네임 에러가 뜨는 거예요. 하여튼 샵하고 뭐라고 느낌표가 찍히면 무조건 오류가 발생했다. 에러가 발생했다. 그럼 이제 책에 이렇게 써있으면 아는데 헷갈리면 네이버에다 물어보면 되지. 샵 네임하고 느낌표가 찍힌 게 뭐냐? 그러면 아 이런 경우는 뭐 이름을 잘못 지정되지 않은 거를 사용해서 오류가 났다. 뭐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겠죠. 설명이. 예.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공부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거를 체계적으로 착 배운 건 아니잖아. 그냥 주서들은 얘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름 두들겨서 맞춘 것도 있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엑셀을 배우다 보니까 오랫동안 했지만 정립된 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엑셀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책자가 나온 거지. 우리나라에 엑셀에 관련된 참고서가 나왔을 때 책을 사다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책에서는 뭐 몇 페이지를 배웠는데 그동안 제가 한 몇 년 배운 게 몇 페이지 만에 끝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 엑셀을 배워서 자격증 시험 봐서 합격을 했는데 그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함수나 질문들이 다 제가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공부해야 되잖아. 왜? 모르는 걸 물어보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아는 것 같으면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래서 자격증 책을 사다 놓고 공부하면서 합격은 했지만 다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 분야를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꼭 질문할 때마다 제가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어떻게 잘 알고 학생들이 왜 그게 어려운 거니까 어려운 건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솔직히 쉬운 거는 다 잘해 누구나. 그러니까 모르면 눈치를 딱 봐가지고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거는 집에 가서 막 찾아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쳐 드릴 준비를 해놓고 이제 다음날 가서 또 질문하고 답변 드리고 사실 그렇게 가르쳐 드렸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그러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눈치껏 피했지 몇 번. 이제는 우리 일반적인 나와 있는 책자들에 나와 있는 거는 웬만하면 다 알죠. 저도 오랜간 강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실무적으로 풀어보는 문제는 모를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 수식에 가면 재무함수도 있어. 재무함수. 이건 모르겠어. 재무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런데 여기 보면 공학함수 있어요. 공학함수는 어느 책자에도 없어요. 근데 저는 컴퓨터 공학을 했잖아. 컴퓨터를 했잖아, 전공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엑셀을 통해서 배운 적은 없지만 컴퓨터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있고, 이걸 시험에 낸 적은 한 번도 없고. 통계는 대학 때 통계학을 또 공부를 해봤어요. 두 학기인가를 공부했어. 부전공으로 공부를 했는데 통계학이 용어는 대충 알겠어. 이제 지금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은 세월이 지나서 84년도에 공부했으니까 다 까먹었지 뭐. 통계학을 공부한 게 그때니까. 근데 그 나머지 수학 함수라든지 뭐 이런 논리 함수나 이런 거는 평생 제가 해놓은 거잖아, 엑셀에서. 그러니까 안 잊어먹는 거지 뭐. 콘도 현황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직원 무료 사용 횟수를 물어보래요. 뭐 작성일이야 그냥 컨트롤 세미콜론으로 알아서 지금 날짜가 들어가겠지만서도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자, 여기를 한번 물어볼 건데요. 지금 왼쪽에 있는 글자 중에서 뒷글자가 콘도로 돼 있느냐 뭐 호텔로 돼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콘도로 돼 있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 이제 써야죠. 는 if를 써야 되고, 이제 조건식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콘도인데 그냥 콘도가 아니라 이 글자에 오른쪽에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right 이 직경점을 클릭하고 요거에 오른쪽에 두 글자가 얘가 콘도입니까? 물어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콘도 같으면 어떻게 하래요? 책에서 연 2회 연 2회라고 쓰는 거죠. 그렇죠? 직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연 2회라고 쓰고, 따옴표에다가 연 2회라고 쓰고, 콘도가 아니면 무조건 뭐라고? 연 1회 아니면 연 1회. 제가 직접 쓸 때는 띄어쓰기 안 해요. 메모장에 써드릴 때만 띄어쓰기를 하지, 띄어쓰기 하다 보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거라도 안 닫으면 알아서 닫아줘요. 괄호 다 닫아준다고. 자, 요거를 제가 메모장에 보여드릴 때는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고 여기다 띄어쓰기를 잽싸게 해드리지, 보시기 좋으라고. 아니면 이걸 어떻게 써도 돼요? 요거를 이 글자가 다 네 글자짜리죠? 다 네 글자짜리잖아, 직경점이요. 네. R이랑 콘도 이런 건 없잖아, 다섯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MID 함수를 써서 세 번째에서 두 글자, 여기 홍도 콘도, 홍도 호텔, 화순 콘도니까 세 번째에서 두 글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써도 되고, 세 번째에서 두 개를 자를 그때는 MID를 자르고. 레프트는 못 자르죠. 레프트 함수는 쓸 수가 없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잘라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번에는 사원 명부를 찾아볼 겁니다. 사원 명부. 예. 우리 책에 68쪽에 보면 2번 문제인데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별해야 되고,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생년월일도 구하래요. 나이도 계산하고요. 할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사원 명부를 열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생년월일 들어갔다. 뭐야? 직접 구겨놓은 건데? 직접 구겨놨잖아. 명령이 들어간 게 아니라 직접 키보드로 쓴 거잖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가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계산할 때 이 성별 코드를 갖고 확인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성별 코드 몇 가지가 있다? 어? 네 가지? 세 가지? 세 가지는 뭐야 그러면? 남자냐 여자냐 그러면 두 가지인데 1이냐 2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10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 성별 코드가 10가지가 있어요. 모르셨나 보다. 이게 사실은 국가 비밀로 돼 있었어요.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보면 이 사람이 뭐다라는 건 알 수 있죠. 남자다 여자다 알 수 있죠. 생년월일 알 수 있죠. 그럼 이 뒤에 나온 글자 얘는 뭔지 아세요? 이게 비밀로 돼 있다가 공개가 됐어요. 자, 그런데 남자는 홀수고요. 여자는 짝수예요. 그러니까 홀수가 뭐뭐가 있냐면 9, 1, 3, 5, 7. 여성은 짝수라고 했으니까 0, 2, 4, 6, 8. 주민등록번호가 1974년도인가에 만들어졌어요.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그래서 그 당시 때 1900년대 태어나신 사람들이 1번, 2번이야.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1800년대 태어나신 분도 많았잖아요. 그분들이 9번, 0번이지. 지금 살아계시면 9번, 0번이 지금 살아계시면 122살이시죠. 그렇잖아요. 1899년 12월 31일까지가 9번 0번이니까. 그리고 2000년 이후 태어난 사람이 남자 3, 여자 4. 요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자들.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여성이니까 6번을 갖고 있다가 결혼을 하시고 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오셨잖아요. 이렇게. 아직 국적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잖아요. 국적 취득 합격을 하면 이제 국적이 취득이 되니까 그분은 2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8번은 이제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들.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 4로 가고 3으로 가겠지. 5번은 1번으로 가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생활하시는 외국인들 방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샘 해밀턴 이런 사람. 이분들은 5였단 말이야. 근데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취득했잖아요. 그래서 1이 된 거야. 국적 취득 안 하면, 그러니까 화교들 있잖아요. 화교들. 주현미 씨는 아직 화교잖아요. 대만계 화교잖아요. 그분은 몇 번이야? 6번이에요. 외국인이지.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지. 근데 오래 사셨으니까 여기서 뭐 시민권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선거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것 뿐이지.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니까 성별 코드 10개를 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 너 9냐? 0이냐? 1이냐? 2냐? 3이냐? 4냐? 10번 물어볼 수 없잖아. 그렇죠. 어떻게 물어보면 좋을까? 짝수냐? 그러면 여자고. 아니면 남자잖아. 홀수가 남자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물어보는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또 복잡해지는 거지.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뭐야? 2 아니면 2잖아. 근데 3도 있네 여기. 4도 있고. 참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네. 1 또는 3이면 남자죠. 그렇잖아. 책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쓰라고 했을 거예요. 는 if OR MID 여기에 있는 8,1 이것이 1, 그 다음에 MID TO의 8,1이 3, 그러면 남, 아니면 여,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아. 아마도 이렇게 남녀 나왔네. 그렇죠? 남녀 나왔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맞네. 자, 답을 먼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어봤네. 이거 아니지. 컨트롤 C 눌러서 이걸 물어봐야지, 이렇게. 책에서는 남성, 여성, 뭐 남자, 여자 이렇게 쓸 때 간단하게 남녀로 바꿨어요, 그냥요. 자, 1이거나 3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1 또는 3이면 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거꾸로 제가 여기를 2 또는 4라고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남으로 바뀌어야지. OR은 뭐냐면 이거 또는 이거입니까? 1이면서 3일 수는 없잖아요. AND를 쓸 수는 없거든. AND는 이거이면서 저거인 거야. 1이면서 3일 수는 없잖아요. 1 또는 3이잖아. 그러니까 또는 OR 함수를 써가지고 요거이냐 또는 저거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숫자 앞에 따옴표를 넣었을까? 제가 그랬죠. MID 함수를 거치면 뭐라 그랬어요? 글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 1입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돼? 숫자 1입니까 물어보면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얘는 글자야, 글자. MID를 거치면 무조건 글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는 숫자 1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속뜻은 글자 1이란 말이에요. 글자 1.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는 CHOOSE MID 뒤에 5번째 셀에서 8번째 3글자를 자르면 8번째 3글자 자르는 게 뭐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1글자죠? 8번째 1글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8번째 1글자를 잘라서 1이면 남이고 2면 여고 3이면 남이고 4면 여고 추수는 뭐냐면요. 고르는 거예요. 고르는 거.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거야.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거지. 짐. MID 함수를 거치면 1, 2, 3, 4 중에 하나인데 글자 1, 2, 3, 4라 그랬죠? 그게 숫자처럼 보이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쓰는 거예요. if에서 물어볼 때는 글자입니까? 숫자입니까?를 직접 물어봐야 되고 숫자 1입니까? 글자 1입니까?를 물어보는 거고 choose 는 뭐냐면 여러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choice 고르는 건데 요 중에 하나 골라라 이거지, 이거. 얘가 지금 경우의 수가 1, 2, 3, 4, 9번, 0번은 회사에 입사하지 않을 거 아니야. 9번, 0번 주민등록번호 갖고 있는 분이 회사에 뭐 입사하실까, 아르바이트 하러 오시는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1, 2, 3, 4, 5, 6, 7, 8 같으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얘를 OR 함수를 쓰면 어떻게 돼요? 1 또는 3 또는 5 또는 7 또는 4번을 써야죠. 근데 이렇게 나열하면 돼.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렇게. 이게 어떤 경우를 쓰냐면 이런 경우도 세요. 만약에 1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성적에 따라서 성적의 등수에 따라서 석차에 따라서 1등이면 뭐다? 1등이면 대상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처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 는 추수 여기 이제 랭크 함수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랭크 함수, 랭크.eq라는 함수를 써서 뭔가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순위를 구해서 그게 1등이면 대상, 나머지는 공란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따옴표 열고 닫고. 몇 개? 1등이면 대상, 2등이면 공란, 3등이면 공란, 4등도 공란, 5등도 공란, 6등, 7등, 8등, 9등, 10등까지 공란. 근데 Q수는요 254까지만 선택할 수 있어요. 300명이 시험 봤다 그럼 추수 함수를 못 써. 자, 여러분들 만약에 10명이 시험 봤는데 1등이면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랭크 함수가 1입니까? 그러면 대상. 아니면 뭐야? 2등입니까? 3등입니까? 4등입니까? 5등이냐? 계속 물어봐야 되잖아요. 여기는 1등, 대상 아니면 공란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if 랭크.eq에 따라서 그 값이 1등입니까? 물어봐서 1등이면 대상이라고 쓰고 나머지는 공란으로 처리하면 돼요. 이게 지금 같은 기능이야. 같은 기능. 근데 이럴 수 있죠. 1등은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 5등은 참가상, 6등은 공란, 6등부터 공란. 그럼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럼 if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참가상, 공란, 공란, 공란 이렇게 두면 되죠. if를 안 쓰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잠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나이를 계산하는데 여러분 나이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지금 생년월일이 들어갔잖아요. 이 사람 90년생이네? 그럼 지금 2021년이잖아요. 월은 빼고 생년만 갖고 따지면 2021에서 1990을 빼면 나이가 나오죠. 근데 거기다 1 더하면 우리나라 나이지. 그러면 올해가 2021년도라는 걸 어떻게 계산해요? 는 이어 연도를 빼오는 함수가 있어요. 연도. 날짜는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날짜는 년, 월, 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연도만을 빼는 함수가 이어예요. 괄호 열고 어느 연도에서, 어느 해에서, 어느 날짜에서 연도를 빼라는 거예요. 지금 날짜죠. 컴퓨터 날짜. 투데이지. 잠깐만은 얘 가운데 맞추면 돼. 지금 포기. 자, 이어 투데이라고 썼어요. 이 괄호 안에 안 써도 돼. 비워둬도 돼. 한 칸 띄워도 상관없어요. 보기 좋게 한 칸 띄울게요. 이거는 투데이. 지금 날, 연월일이죠. 지금 연월일. 지금 날짜잖아요. 그 지금 날짜 중에 연도를 빼오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2021이지. 그럼 여기서 뭘 빼면 돼요? 요 사람 생년월일에 연도를 빼면 되잖아. 그럼 이어. 뭐? 요거. 그럼 2021에서 1990을 빼니까 몇 살인지 나오겠지 뭐. 근데 이렇게 나왔죠? 그럼 쉼표로 찍으면 돼. 날짜에서 날짜를 계산하다 보니까 얘가 날짜처럼 나온 거야. 31이니까 1900년 1월 31일이 맞지.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날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보기 싫으니까 쉼표 살 찍어주면 날짜가 나오고, 이제 이거를 자동 채우기 하면 되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지금 얇은 굵은 줄이죠. 여기는 얇은 줄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굵은 줄 들어가 있죠.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굵은 줄이 다 난리가 나요. 그러면 여기 가서 서식은 없이 채워라. 그랬더니 얘는 또 가운데 맞춤으로 돼 있었네 아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가운데로 되는 거를 가운데 뺀 거잖아, 약간. 그럼 그냥 다시 쉼표살 찍으면 되지.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자동 채우기를 하면 결과도 따라가지만 서식도 따라가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색깔이 들어갔다고 가정해보세요. 이렇게. 근데 얘를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돼요? 뭉개고 가버리거든. 뭉개고 가잖아요 지금요. 저 노란색인데 시끄러.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야. 이때 서식을 빼면 노란색이 살아나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아까 입력을, 블럭을 먼저 잡았죠? 블럭을 잡고 수식을 입력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까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결과만 가요. 서식은 안 가고. 아까 우리 블럭 잡고 나서 수식을 쓰고 컨트롤 엔터 누르세요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결과만 가기 때문에 서식은 안 가고. 왜냐면 예전에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기능이 없었거든. 그러니까는 블럭 잡고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눌러야만이 결과만 쏙 간단 말이야. 서식 없이.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럴 필요 없이 여기다 자동 채우기 하면 서식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여기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만 누르면 답이 되잖아 이렇게. 컨트롤 엔터를 안 쓰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래서 요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어. 우리도 그러잖아. 너 몇 년생이냐? 그럼 전 03년생인데요. 그러면 2021에서 2003을 빼면 너 18이구나. 많이 계산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날짜에서 이 사람 생년월일의 연도를 빼니까 몇 살이다가 나오는 거지. 사람 계산하고 똑같이 계산한 거야.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다 더하기 2를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더 한다 그랬잖아. 태어나면 한 살 먹고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 더하기 2를 하시오. 그럼 더하기 2를 하면 되고, 그런 말 없으면 안 하면 되고. 이야, 오늘 함수를 몇 가지를 배우는 거야. 제가 한 5년간 배운 함수를 오늘 하루 만에 다 하는 것 같아. 5년간 조금씩 배웠던 거를 몰아서 하는 것 같아. 아까 어떤 선생님 그랬잖아. 아, 머리가 너무 힘들다, 아프다. 그래서 엑셀을 먼저 강의하면 파워포인트를 공부 안 하신대. 여기서 맥혀가지고. 그래서 파워포인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파워포인트도 10번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3년 하면 돼. 3년 천천히 하면 다 도사돼요. 몰아서 하려니까 힘든 거지. 엑셀도 여러분이 한 3년간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배우면, 어렵지 않고 천천히 공부하면 다 잘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가 좀 불편하잖아 현실이. 그냥 몰아서 설명하다 보니까 저도 벅차고 여러분도 벅차고 그런 거지 뭐. 책에는 또 이런 게 나와 있네요. 납품 현황이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은요, 제품 종류를 찾아보래요. 여러분, 단가하고 수량을 곱하면 금액이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할인율이 적용되나 봐. 근데 할인율이 똑같지가 않은가 봐. 할인율이 어떻게 계산해야 돼? 할인율? 책에서 제품 종류가 A 같으면 야채고, B는 과일이고, C는 수산물이래. 그런데 할인율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봤더니 납품 수량, 수량이 50개 이상이면 30%고 50개 미만이고 30 이상이면 10% 급여는 0%래. 자,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요거부터 한번 해 볼게요. 제품 종류는 좀 이따 계산하고 50개 이상이면 30%라고 돼 있죠? 그러면 는 if 납품 수량이라는 셀을 클릭하고 크거나 같냐 물어봐야지. 30개 이상이냐 물어봐야지. 가운데 맞춤 빼고 할게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글자가 양쪽으로 벌려지니까 가운데를 뺄게요. if 납품 수량의 개수가 크거나 같다 30이냐 그건 뭐래요? 30%라고 돼 있죠? 이 30%를 따옴표에다 써야 될까? 그냥 써야 될까? 아, 50이면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대답을 안 하셨구나. 50개 이상이면 30%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따옴표에다 30%를 써야 돼요? 아, 그냥 30%를 써야 돼요? 30? 30%가 0.3이란 뜻이죠? 그 따옴표에다 써야 되느냐 안 쓰냐를 먼저 물어봤죠. 그렇죠? 따옴표에다 쓰면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는 할인율을 곱해야 되잖아. 금액 계산할 때. 근데 따옴표에다 써버리면 못 곱하지. 당연히 숫자니까 따옴 30%라고 쓰는 거지. 그러면 난 단가하고 납품 수량을 곱하면 얼마가 나오는데 그 금액에 30% 0.3을 곱해서 그거를 빼주란 얘기죠. 근데 30을 쓰면 어떻게 돼? 30을 곱하면 금액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 예. 그럼 이번엔 if 어떻게 물어보래요? 책에서 50 미만이면서 30 이상이라고 물어봤죠? 네. 자, 50 이상입니까 물어봤는데 맞으면 30%인데 아니면 뭐야? 50 미만이죠. 알아서. 50 이상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라니까 당연히 50 미만이잖아요. 그냥 50 미만인 줄 안 물어봐도 돼. 그냥 납품 수량이 30개 이상이냐만 물어보면 돼. 어차피 여기다 질문할 아이들은 50이 안 됐기 때문에 일로 온 거야. 그러면 몇 프로? 10%. 얘도 쟤도 아니면 뭐야? 빵프로를 쓰든지 빵이라고 써든 상관없죠? 괄호를 두 번 열었죠? if에서. 그럼 두 번 닫아야죠? 안 닫으면 쿵 하고 닫아줄 거예요. 닫아줄 거라고 이렇게. 근데 괄호 닫는 것도 공부니까 괄호 닫는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금액에서 는 얘랑 쟤를 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곱할 거 아닙니까? 지금 는 단가랑 수량을 곱해 주는데 여기다 또 뭐를 곱하래요? 30%를 제하고 해야죠. 괄호 열고 1 마이너스 할인율을 빼주면 되지 뭐. 그러니까 70%만 해준다는 거지. 70%만. 수량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지겠지만서도 그러면 얘 두 개를 한꺼번에 자동 처리하면 확 내려오겠죠. 그렇죠? 개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30%를 뺀 나머지가 금액이잖아요. 얘는 10%를 제외한 90%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7개가 아니라 600개라고 쓰면 30%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 70% 가격만 받으면 되잖아. 1-30%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품 종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글자가 A냐, B냐, C냐 물어봐야죠. 근데 어차피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C죠? 그러니까 둘만 물어보면 돼. 두 번만. 얘도 가운데 맞춤을 빼고 제가 할게요. 가운데 맞춤을 해놓으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가운데 맞춤을 다시 해주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지 미리 가운데 맞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는 if 얘가 아니라 left 요 제품 코드에서 left 한 글자가 왼쪽에 한 글자가 A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A입니까? A면 뭐래요? 야채래. 야채. 아니면 뭐래요? 또 B인지 물어봐야 되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B라고 쓰면 되겠지. 뭐 B냐 물어봐서 B면 뭐래? 과일이래. 과일 이렇게. 그럼 A도 B도 아니면 책에서는 수산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C입니까? 다시 물어봐야 돼요. C면 수산물이고 A, B, C도 아니면 오류지. 실무에서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격증 시험에서는 당연히 A, B, C 중에 물어보겠지. F 이런 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시험이니까. 여기는 수산물이라고 쓰면 그러면 if를 두 번 열었으니까 당연히 또 괄호를 두 번 닫아야 되는데 그 정도는 닫아주겠다 이거죠. 어휴 잠깐만 이렇게 길게 왼쪽에 한 글자가 A입니까? 그러면 야채고 아니면 왼쪽에 한 글자가 B입니까? B면 과일이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다 몰아서 수산물 이렇게 쓰는 거지. 실무에서는 여기다 if를 한 번 더 넣어줘서 왼쪽에 한 글자가 C입니까? 그러면 수산물이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니면 오류라고 발생하든지 빈칸을 줘야죠. 그 공란이 발생한 거는 오류가 발생한 거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운데 맞춤 해놓고 자동적으로 훑어버리면 다 나오는 거죠. 교육평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파워포인트, 엑셀, 출석 점수를 다 평균을 내서 반올림 해가지고 정수를 구하래요. 한번 볼까요? 교육평가에 가면 이 평균을 계산하래잖아요. 평균. 평균은 어떻게 계산해요? 여기 있는 수식에 가서 자동학계에 있는 평균을 누르면 평균이 되죠. 이렇게. 그럼 소수점여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이거를 쉼표 셀로 찍으면 안 돼요. 쉼표 셀은 자동으로 반올림이 돼요.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반올림이 된다고. 근데 여기는 반올림을 하라는 함수를 쓰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라운드를 쓰고 요 뒤에다가 콤마 0을 쓰면 되죠. 콤마 0. 콤마 0이 뭔데? 소수점 없이 처리해라 이거지. 마이너스 1 쓰면 뭐야? 소수점이 첫째 자리까지 남기고 해라는 거지. 첫째 자리. 플러스 1을 쓰면 1을 쓰면 첫 자리고 마이너스 1을 쓰면 어떻게 돼요?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라는 얘기잖아. 0을 쓰면 소점 없이 나오란 얘기예요. 이렇게. 소점 없어졌잖아. 아까 값이 74.3333이었잖아요. 그 당연히 74가 됐죠. 반올림을 했으니까. 5가 안 됐으니까. 74.5가 됐으면 75가 되지만 안 됐잖아요. 그렇죠. 이거 자동 처리하면 되지. 반올림이 된 거지 이게. 근데 이거를 반올림에 상관없이 그냥 쉼표살 찍어도 반올림이 돼요. 이거는 셀 서식에서 반올림을 해주는 기능이거든. 이건 셀 서식에서 반올림 해주는 거고, 아까 거는 제가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반올림을 보여드린 거고, 여기다가 라운드를 쓰는 거는 요 뒤에다가 콤마 0 썼죠. 그렇죠? 이렇게 괄호 닫고. 이거는 반올림을 구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처리한 거지. 뭐 가운데 맞춤하면 가운데 하면 되고, 라운드. 자, 책에서는 또 두 번째 문제, 평가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평가. 출석 점수가 45 미만, 출석 점수가 45 미만이면서 그랬어. 미만이니까 45는 아니죠? 그러니까 30은 뭐야? 30은 45 미만이죠? 그러면 평균을 물어볼 생각을 안 해도 되지. 45 미만이면서 그랬잖아. 근데 45 미만 걸렸잖아. 그러면 평균을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50점은 45 미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평균을 갖고 물어봐야 돼. 근데 얘는 40 밑으로 떨어졌잖아. 45 밑으로 떨어졌잖아. 그러면 여기서 끝난 거야. 이 평균은 물어볼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자, 이렇게 쓰는 거죠. 는 if. 아까 성별 코드를 물어볼 때는 1 또는 3입니까 물어봤는데, 여기는 45 미만이면서 45 미만이고 70 이하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and라는 함수를 하나 더 써야 돼요. 그래서 출석 점수가 45보다 작고 평균 점수가 작거나 같다 70, 출석 점수가 45 미만이면서 평균이 70점 이하가 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면 얘는 땡! 재교육이지, 재교육. 재교육. 근데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재교육이 아니면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이 사람 나머지는 성실히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란으로 처리하잖아. 공란.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하라 그랬잖아요. 따옴표 열고 닫으면 그게 공백이에요. 공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출석 점수가 45로 걸려야 돼. 45로 걸린 애가 여기 한 명 있어. 이 사람은 평균 점수 물어보지 않아도 이 사람은 재교육이야. 그럼 45 이상인 작다 하더라도, 45보다 작지 않다 하더라도 평균 점수가 70 밑으로 떨어지는 요 방재훈 선생 52점, 45점, 이건 아까 걸린 거고, 67점, 이분들은 어떻게 됐다? 51점, 이분들은 재교육이지.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선생님 저 답이 안 나오는데요. 답이 나온 거죠? 공란으로. 이 사람은 재교육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공란으로 나온 거지. 공란으로. 그러니까 자동 채우기만 훑어버리면 되지. 그럼 재교육 대상자들은, 잠깐만. 다시 45 밑으로 떨어지면서, 왜 재교육 대상자 한 명만 있다? 아, 우리 책에 있는 게 문제가 잘못됐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4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70 이하죠.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 있어요? 오정현 직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둘 다 걸리는 거, 두 가지 동시에 걸리는 거는. 근데 재교육자가 여러 명이죠. 그거는 이 책이 잘못 쓴 거예요. AND가 아니라 OR을 써야 돼요. OR. 45 밑으로 떨어지거나 평균이 70 이하인 사람 이거지.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되는 거죠 지금요. 둘 다 걸리면 안 되지. 둘 다 걸리는 사람은 오정현 씨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책에서는 재교육자가 여러 명인 걸 봐서는 출석 점수가 45 미만이면서 평균이 70 이하가 아니라 출석 점수가 45 미만이거나 이거나 OR로 바꿔야 돼. OR로. 문제가 이면서 그랬잖아. 이면서는 AND고 AND는 뭐예요? 두 조건이든 세 조건이든 다 만족해야만 되는 거고 여기는 둘 중에 하나만 걸려도 되는 거니까 재교육자가 많잖아. 이렇게 이거는 당연히 뭐다? OR을 써서 45 밑으로 안 떨어졌지만 여기가 70 이하로 걸렸기 때문에 재교육이고 OR 함수를 써야 되겠네. 책이 조금 불편하게 돼 있었네. 자, 요렇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시간 이제 52분이니까 귀가할 시간 됐어요. 그렇죠? 오늘은 좀 양이 많아서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이 메모한 거는, 요 메모들은 공방에 올라가면서 하나씩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열 때, 여기 보면은 지금 교육평가 완성이라고 있잖아요. 완성. 완성을 열어보시면, 여기에 수식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OR로 돼 있네. OR로 돼 있네. 그렇죠? 예. 여기도 라운드 함수 썼네. 이게 답이 있으니까 완성 파일을 열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